네, 2023년 5월 30일입니다. 북한이 만리경 1호 정찰위성을 탑재한 천리마 1호 발사체를 쐈는데 실패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주민들은 보지 못하고 외부로만 알려주는 그런 소식통입니다. 가만히 보니까 북한이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. 이게 그대로 오키나와 쪽으로 갔으면 일본에서 요격을 하거나 복잡해지니까 중간에 폭발하게 한 게 아니냐. 그리고 즉각 이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. 의도적으로 보입니다. 여기에 지금 뭐 또 우리 서울시에서 오발령이다. 해제, 경계공부 해제가 아니고 오발령이라고 하는 바람에 수방사 책임이냐 서울시 책임이냐 이 논쟁이 붙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 이유는 없죠. 저는 이제 우리 북한이 저걸 실패라고 했기 때문에 대응사격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는데 개의치 말고 대응사격을 현무를 대응사격을 하면서 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북한이 2차 발사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. 신속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인데 이제 지금까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다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숱한 방송을 얘기를 해놓고 나서 주춤주춤 물러서면은 그러면 좌파들이 이제 진동을 하게 되고 지금 이미 서울이 한번 흔들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5월 31일 민노총 시위에서 또 윤석열 검찰 독재에서 뭐 안보 독재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. 그러니까 지금 NSC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용산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평작권을 동원해서 대응 사격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정찰 자산을 총투입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. 좀 상당히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고 있고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기싸움의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